이람들, 어두운 밤거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한 귀가를 위한 RPG 발사, 밤하늘을 장식하는 폭죽 발사기, 그것 또 아니면 야구공? 아니요, 가장 필요한 것은 가로등입니다. 밤하늘을 빛내주는 우리의 가로등, 도로의 노란색 불빛들 전부 다 가로등이에요. 높이는 대략 건물 2-3층 정도 높이. 아래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각보다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무늬들을 보세요. 장인이 한땀 한땀 긁어서 만든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판테온 신전을 연상시키는 듯한 거대한 기둥까지. 안전을 위해서 밑에 받침대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본체를 볼게요. 흰색으로 동그랗게 꾸며져 있고요, 위쪽에는 나사 하나, 그리고 밑에는 노란색 불빛.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정말로 눈이 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신호등이 딸려있는 가로등도 있어요. 발사! 뭐야 이거? 준비하시고 발사!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전구를 깨시면 여기 신호등 자체가 다 나가요. 그렇다면 신호등만 부셔볼게요.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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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뭐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봇대에 붙어있군요. 여기를 쭉 따라서 옆으로 하여.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켜지거든요. 정확히 몇 시에 켜지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정확히 저녁 7시가 되면은 가로등이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면은 가로등이 꺼집니다. 먼저 여기 있는 가로등을 부시고, 이것이 바로 가로등이 부셔진 모습. 여기 끝에 전선이 달려있는 디테일, 얘는 가로등의 뿌리. 전선을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 뭔가 되게 숟가락처럼 생겼네요. GTA5에서 가장 어두운 곳, 그것은 바로 폐광.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이 가로등이 얼만큼 도움이 될지 제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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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이게 밝기가 뭔가 살짝 애매해. 안 돼,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랜턴을 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아니 뭐 랜턴보다 가로등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호탄 좋죠. 신호탄이 훨씬 더 밝아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 같은 일하고 머리 대 임마 뚝배기. 근데 사람이 때린다고 해서 이 친구가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야구방망이 야마. 제가 치트를 이용해서 가로등을 쭉쭉 한번 소환해볼게요. 여러분들, 대충 완성이 되었습니다. 뭔가 살짝 징그러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간을 밤으로 준비하시고 스타트. 그렇지, 이것이 바로 현대 미술, 가로등의 시간. 그렇지. 다음에는 내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근접 공격으로는 부셔지지가 않아요. 다음에는 라이플, 전등을 깰 수는 있지만 이 가로등 자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위도메이커 발사. 제가 자동차를 타고서 살짝 박아볼게요. 살짝 톡! 자동차로 치시면은 손쉽게 부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호미나처를 발사! 한 발! 뭐야, 안 깨지는데? 그렇다면 점차 폭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셋, 넷! 자동차로 치지 않는 한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라이노 탱크도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톡! 나이스샷! 다음에는 제가 골프를 쳐보겠습니다. 출발! 나이스샷! 아, 힘이 살짝 부족했어요. 보시면은 레스토랑 3명 정도 밀어냈군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